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.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 한 위원장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재승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. 해당 의혹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3차례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방통위원장실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검찰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때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는데 한 위원장의 관여 여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